원장님, 제가 지금 한 12kg 정도 뺐는데요. 이걸 얼마나 유지해야지 요요가 안 올까요? 그렇죠. 우리 아주 12kg 자기가 처음에 네. 97kg 했지 않습니까? 97kg에서 지금 85kg로 빠졌는데, 10kg 빠졌는데, 내가 체중이 뺀 지금의 그 75kg가 내 체중이라고 내 몸은 생각하지 않아요. 옛날에 두달 전에 체중인 97kg를 내 체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걸 요요라고 그래요. 그래서 현재 뺀 체중인 85kg가 내 체중인 것으로 세팅을 시켜야 돼요. 그 세팅 피팅을 세트 포인트인데, 그것이 최소 5달은 그 85kg가 유지가 돼야 그것이 요요가 아니고 내 체중으로 세트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최소한 5달 동안은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.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지되게끔 하는 관리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또 찌면은 급진살에 대해서 스피드 다이어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해서 자꾸 85kg로 만들어서 85kg를 내 체중이다, 내 몸이 기억하게끔 해주는 것을 해주면은 요요가 안 오게 됩니다.